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새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새들은 물을 먹으면 꼭 얌전히 좀 먹을 것이지 꼭 물을 더럽힙니다. 펠렛이나 알곡을 적셔서 먹기도 하고 그 물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란을 준비하는 새의 경우에는 지푸라기를 물에 적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습성에 맞게 물을 잘 이용하고 먹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방금 말했던 경우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왜 새들은 하필 그 물에다가 똥을 싸는 걸까요? 심지어 자기가 먹을 물이고 자기가 그거를 가장 잘 알 텐데 말이죠. 사실 최근에 어떤 애조인분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앵무새들은 피포식 동물입니다. 누군가한테 잡아 먹히는 생태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죠. 참고로 굳이 앵무새가 아니어도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새들은 대부분이 피포식 동물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요. 살아남으려면 천적의 눈을 항상 피해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천적들의 눈을 피한다는 게 단순히 몸을 숨긴다고 해서 장땡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이 앵무새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흔적을 계속 흘리고 다니겠죠. 그중 하나가 바로 배설물이죠. 배설물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밀림에서는요. 따라서 비록 동물이지만 천적의 눈을 피하려면 그 배설물도 어느 정도는 가려서 싸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의 배설물을 냄새도 안 나고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에다가 싸는 겁니다. 땅 위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그 자체로 흔적이 남아버리겠지만 물속으로 빠지면 냄새도 풍기지 않을 것이고 그 물속의 수압 등으로 인해서 배설물이 완전히 풀어져서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사람이 수세식변기를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앵무새는 주 활동 공간이 원래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나무 밑에 있는 땅과 물은 천적이나 먹이가 있지 않은 이상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앵무새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것들을 나무 밑으로 떨어뜨려서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이게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서 지금의 습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기에 다른 전문가분들과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